준비했는데요. 배철 씨가 되게 재밌는 중국어를 준비했다고 해서 보여준다. 오, 진짜前方的战士. 이거 정확히 뭐야? 이번에 파묘 아니야? 그 야 성조어 정확히 어떻게? 前方到战士. 그러니까 前方到战士이란. 前方到战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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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方到战
너가 다니는 게 야, 발음 못하면서 공간 이거에 꽂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무튼 여러분, 야, 과자.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진짜 일로 오세요. 내가 지금 달린 댓글 한번 봐봐. 어? 팬숍. 어, 팬숍. Hello, 7 excited to see you in Manila. Yeah. Thank you, 팬숍. 팬숍 양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데? 저희가 모르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인스타 릴레이 도시별 투어를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요. 저희 홍콩 이틀차인데 여러분 집중 좀. 네, 이틀차인데 저희 첫날 홍콩 공연은 어땠나요? 어제 어땠어요? 어제 어땠나요? 어제 어땠나요? 야, 이거 어? 맞죠? 내 미쳤어, 내 엄청 재밌었어. 야. 별로야, 별로야. 야, 뭐가 재밌었어? 야, 뭐가 재밌었어? 술 잡아라. 술 잡아라. 어제 엄청 재밌었어. 야, 카메라 멀리 있으니까. 아, 멀리 있으니까 신경이 안 쓰여. 신경이 안 쓰여. 그냥 CCTV야. 아이, 감탄이에요. 우리가 또 아까 하는 얘기인데 막판에 또 연습실에서 또 명언하는 아니 어제 어땠냐고요. 첫날 어때 미쳤다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내가 보고 가야죠. 명언 뭐? 아, 나 지금 열나. 열나면 먹어서 그거 아니야? 어? 어? 뭐라 한 거야? 이랬는데도 제일 재밌어? 한 단계에 내려갔어. 여러분은 우리 드림 중에 두 가지를 재밌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그냥 압도적 형이 낫지. 압도적 많이. 난 솔직히 최근에 진짜? 난 솔직히 최근에 상위권 세 명이 걔는 재밌는 차 아니라고. 와. 오, 웬디. 야, 지금 지성 기분 나쁘다. 걔도 울어. 걔도 반복 받았어. 드디어 이 정도. 와, 무슨 일이야 우리 진짜.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 대박 진짜. 근데 진짜 확실한 건 마크는 지금 너무 폼이 너무 안 좋아. 마크가 지금 꼴등이야. 정확히 그 발언 후에 좀 떨어진 거 아니, 원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성이가 꼴등인 줄 알았거든. 근데 요즘 마크는 약간 꼴등을 내려가면서. 둘이 약간 지성하지 않아? 아니, 둘 약간 이상해. 찬타워? 형 꼴등이야. 머리가 나. 제가 이제 매니저 형님들, 뭐 MS 스태프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드림에서 누가 제일 특이한 거 같냐, 그리고 누가 제일 안 특이한 거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압도적 1등이 생겼습니다. 안 제일 특이한 사람? 어, 제일 특이한 사람 1등이 지성이. 어, 진짜 제일 특이한 걸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 제일 이상한 사람. 그치? 그치. 그리고 2등이 마크. 제일 이상한 애가 1등, 지성 2등 마크. 그리고 제일 저 그 특이한 멤버로 두 명이 골라졌는데 제일 정상적인 재빈이랑 나였어요. 뭐? 아, 나 여기서 느낀 게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이 없고 본인이 누군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봐봐요, 진짜. 왜?
이거 잠깐만 이 말 잠깐 생각해봐요. 뭐 다시 얘기해봐. 특이한 사람은 없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 그게 특이한. 그러니까 특별한 본인에 따라 이 사람은 특이하고 이 사람은 안 특이한 거야. 아니야. 주관적이라는 거야. 네. 근데 그러게 너무 많은 사람이 지성이랑 형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 근데 그냥 다 특이해. 모든 사람 주관적인 생각 통틀어서 그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다수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그래 객관적으로 대다수가 회찬이와 재민이가 그것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 이상적인 건 반대라고. 반건 아니라고. 아니 그래서 막 형이 좀 특이했던 그 일화를 좀 얘기해 주자면 이제 연습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 말이 안 되지. 아, 우리가 연습하면서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더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가 정신이 나가요. 아 잠깐만 근데 막상 맞아요. 막상 얘기했어요.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앞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 오래 하면 정신이 나가고 집중이 안 되고 그게 아무도 틀리 까먹고 막 계속 약간 취한 것처럼 정신이 좀 정신이 나가요. 그 정확한 예시로 그 핸디 안무 영상 안무 연습 그런 느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베스트 프렌드 앱을 연습하고 있는데 아니 그 빌드업이 있다고 사실 그거 너가 얘기가 안무 연습은 해찬이가 얘기해. 그래서 이제 이미 전날에 배웠고 또 전 전날까지도 배웠어요. 근데 딱 갑자기 연습실에 왔더니 진짜 다 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멘탈까지 다 나가니까 진짜 갑자기 마크 형이 급발진 해야 돼? 헤헤헤헤 할게 여기까지 하지 마요. 하지 말래요. 아 이거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아 뭐야 헤헤헤헤 하지마 그냥 할게. 아 여기까지 했는데 안 하는 게 더 이상한데. 그럼 형이 그냥 뭐 근데 이게 뭐 잘못해. 아니 나는 이게 웃긴 게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그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야 그냥 너가 얘기해. 그냥 그냥 할게. 그냥 근데 나중에 마크 형이 산소리 써져 있어! 필러 끊겼어! 근데 진짜 모두가 정적인 거 같다. 그니까, 산소에 써져 있어? 필름이 끊겼어? 네, 그래서 네. 너네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인 거야? 네. 라는 뜻이었는데, 진짜. 정말, 순간 모든 사람이, 연습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하인드에 찍혔는데. 맞아. 드립이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재밌었어. 맞아. 아, 이거 만약에 상황까지 보여줘야 진짜 딱 그 완성이 되는 거야. 비하인드 찍혔는데, 막방이 내보내기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로밖에 전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왜 좋았어? 솔직히 나도 맞아 좋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 방명 그 근데 이게 포도 방명도 지금 산소에 소주 있어. 저 레전드들에서 산소에 소주 있어. 아 진짜 웃겼어. 어 근데 왜 비하인드 안 나? 아 비하인드 막형 싫대. 산소에 소주에 있어. 그리고 나 받을 거야 그 옆에. 그리고 우리 싫다고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리고 우리 그냥 쇼츠에 올리자. 까먹다가지고 어때? 그래. 아, 형이 지금 싫으면 안 할게 끝까지. 근데 지금 형이 오케이 하면 나 진짜 얘기해서 쇼츠로 올리고 지금 싫어. 어 근데 그런 쪽팔리는 거를 쪽팔려서 아니고 쪽팔리는 받아들여. 아 일단 지금 이게 메인이 아니라 지금 쌍수에 삼소 삼소가 아니라 산소 소주로 해서 산소. 아무튼 그 뭐냐 그 뭐지 아 뭐, 산소에 뭐? 소주 있어? 와 무슨 얘기야? 쏠 수 있어? 진짜 여러분 솔직히 우리 비하인드 연습하는 모습도 다 안 담겨지는 거예요. 맞아 진짜. 우리 사실 연습하면 진짜 아니 솔직히 다 담겨졌는데 내보내기에 우리를 배려해서 안 오는 거야. 우리를 지켜준 거야. 우리를 지켜주려고 안 올린 거야. 이게 진짜 그게 다 올라가잖아. 그럼 난 진짜 다른 의미의 레전드 될 수 있어. 우리는 웃긴 팀이 되는 거 같아. 진짜 레전드 할 수 노잼 PT 그 옛말이라는 거 진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홍콩 2일차 공연 앞둔 성화를 어때요? 일단은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아 오는데 비가 오잖아. 아 맞아 맞아. 비가 오더라고. 오시는 분들이 좀 따뜻하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비가 뭔가 다 습하고 더운 비야. 엄청 습했어. 아. 그래서 많이 입고 오면 오히려 나 습한 거 좋아. 습해야
물을 꼭 챙겨와. 습한 곳인데도 내가 어제 밤에 가슴이 겁나 뜨거웠어. 아니 보니까 저희도 도착해서 알았는데 여기가 저희 홍콩을 마마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그 마마 했던 공연장이 맞아요. 그래서 뭔가 not bad. 난 신기한 거는 그때는 진짜 엄청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지성이 그때 진짜 너무 레전드였대. 아 나 그때 지성이랑 되게 좋아. 아니 그 너 그때 뭐지? 약간 노란 생머리 아니었나? 아 그래. 그 진짜 재밌었어. 그때 지성이를 좀 싫었어. 아 그 이야기 하지 마. 그 에피소드 나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그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근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그러면은 설마도 계속 그게 뭔데 말하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아니야 나 얘기 안 할 거야. 얘기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안 좋은 거 아니야. 이해는 돼. 당연히 이해하지. 이해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슬픈 우리 지금 다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 중앙방송. 이해는 하면서도 그리고 그 이해하면서도 아 안타까우면서도 근데 좀 싫어. 사실 소중해요. 저희가 이틀차 공연을 마치고 네. 저희 이제 한국 잠깐 들리잖아요? 잠깐 들리고 바로 이제 제대로 런던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해외를 돌아다닐 텐데요. 그거에 대한 소감 어디까지? 아, 일단 나 진짜 너무 기대하는데 일단 난 약간 여행을 항상 가고 싶었는데 여행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도시를 가잖아. 그러면은 콘서트도 재밌게 하고 그 도시의 문화가 예쁜 것도 많이 보고 느끼고 그래서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요. 홍보 많이 보고 싶은 거울 보면 되잖아요. 그쵸? 이 멘트 나쁘지 않았어요. 받아줘. 솔직하다. 아무튼 그 맞아요. 사실 우리 다 좀 기대하고 있긴 한데 나는 솔직히 한 달 동안 집을 떠나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진짜 그나마 한 달 동안 집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콘서트라고 생각해. 진짜 콘서트 하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집을 떠날 수 있는 거. 약간 산소를 숨길 때가 지금 산소가 필요. 근데 약간 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레전드야. 많이 빨아야지. 뭐 나 진짜 근데 진짜 안 빨리 귀찮아서 진짜 많은 옷 가져가야 돼. 그래도 빨아야 될 걸. 그래도 빨아야 돼. 그래? 너가 빨은 거 아니잖아. 그럼 덜 씻으면 되잖아. 세탁소에 맡기면 돼. 역시 넌 진짜 물을 안 줄 줄 알고. 장난이다. 아무튼 저희 진짜 잘 갔다 올게요. 저희 투어 이번에 제대로 맞아요. 들어볼게요. 안아줘요. 그리고 또 네? 근데 아. 이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그거 왜 쓰는 거지? 이게 그 이름? 방금 그 이름을 한 거야. 안아줘요. 컨셉이에요. 컨셉. 아니 이게 이름이 안아줘요야 누구 어디에 나온 거야? 몰라요. 근데 저희 친형이 이런 이 캐릭터에 좀 빠진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1년, 2년 이런 무배기를 사와줬는데 그래가지고 와, 저한테도 이제 이거 한번 하고 공항 그거 공패 한번 써라 했는데 네, 도저히 공패로는 진짜 못 쓸 것 같아가지고 했죠? 들고 했죠. 이걸 쓰고는 진짜 쓰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 딱 앞에 아 연설하면서 그 줬었잖아. 그러니까 아? 예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하라 해가지고 열심히 형한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쓰고 그래서 저희가 유럽 미주 투어 하면서는 이제 또 비트박스 잉글리시 버전 나온 걸로 이제 하는데 영어 버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솔직히 막 아까 나 어제 부를 때 헷갈릴 뻔했어. 오빠 나 뱃는 안 나올 뻔했어. 24/7 아직 해야 되는데 24/7 나비인으로 할 뻔했어. 그러니까 나 진짜 걱정된 게 나 비트박스 가져가지 않아요. 네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 나와서 멈춰.
차에 소주 있었어부터 안 나왔어. 지금 저것도 안 됐었고 내 것도 안 됐었어. 뭐야, 너 나온 거 할 수도 아닌데? 아닌가? 나온 거 아니겠네? 아, 그래? 네, 아무 있어. 여기 있어. 지성아, 산소에 소주 있어? 이거 유행어 드릴까?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유행어 드릴까? 산소에 소주 있어? 아니, 소주 있어. 와, 진짜 지금 얘기해도 소름 돋아. 아, 나는 난 좋아, 난 좋아. 난 그 잔뜩이 내던데. 진짜 맞아. 난 불렀잖아. 막 근데 내놓고 부끄러워가지고. 나 그 영상 나 꼭 찾을 거야. 아, 진짜. 그거 너무 보고 싶어. 솔직히 올리잖아. 솔직히 올리잖아. 아, 아니, 그냥 느낌표로. 그냥 올리자. 근데 마크는 솔직히 진짜 유저하는 사람 사람이. 그래, 마크야, 마크야, 이랬는데. 이 얘기로만 이 얘기로 끝 이 얘기로 충분했어. 우리가 잘해줄게.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오늘 홍콩 마지막 날 끝까지 한번 무사히 공연을 해볼 텐데요. 맞아요.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빌드업. 네, 우리 이제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산소에 소주 있어. 아, 뭐야? 또 마피아 파이 파이 하나의 하고 싶긴 한데 저희가 그때 이후로 너무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자존심 상했어. 저희가 제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우리가 마피아 경력 몇 년? 아니 내가 잘하는데 지성이 때문에 우리 평균적으로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대본 써서 하기로 했어요. 대본 써서 역할도 미리 정해놓고 대본 리딩도 해보고. 자, 이제 한번 다시 마피아 라이브 한번 켜볼게요. 그러다가 연기 못하는 걸로 진짜 보니까 진짜 컨셉 잡고 제대로. 아, 대본 써서 말고. 아니. 옷까지 준비해서. 그치. 분위기도 중요. 마피아 옷이랑. 진짜 아예 마피아 라이브를 따라만. 이거는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나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나 이만. 마피아는 들어가 있어. 뭐 얘기해봐. 아니 이만 해도 돼요. 마크한테 물어보고 얘기해봐. 안돼 지금 마크. 내가 소주 있어서 안돼. 아니 근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너무 궁금하게 생겼어. 어, 얘기해봐. 그 가습기에다가 보통 물을 넣잖아. 어. 만약에 산소에 소주. 진짜 산소에 소주. 아. 큰일 날. 아, 만약에 술을 넣으면 위험하지. 그 진짜 가만 안 됐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아, 나 진짜 모르겠다 그거. 아,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음식 끓일 때 진짜 막 와인 넣고 하잖아. 어? 그 와인 아, 그 근데 그 열기 앞에 있으면 진짜 뭔가 취하는 느낌 들지 않나? 아니, 그런 느낌일 거야. 아 근데 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가습기는 절대 뭐 좋지 않아. 그 진짜 위험하고. 아니 나 거기 생각조차도 안 해 봤어. 아, 술 넣는 거 하고. 나는 콜라 사기 왔어. 가습기는 생수도 넣어. 맞아. 약간 수돗물 넣어야 생수 넣으면 안 된다고. 어. 생수?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고여있잖아 이게. 그건 뭐지? 어, 생수. 먹는 물 얘기하는 거지. 나 지금까지 그런 맛 하지 않았어. 나 지금까지 먹는 물 이렇게 많이 시켰기 때문에. 아니. 수돗물 넣는 거. 여튼 네! 저 이제 준비하러 가야 되어요. 저희가 또 자 다음 공연이 어디죠? 런던에서 브랜딘. 우리 런던 때부터 합의 온대요. 어? 런던에? 아 진짜? 아 하이잖아 던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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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 그래서 런던 때부터도 다시 무대로 나가지 않았어. 근데 그러면 마크이랑 형 있잖아. 나 그거 아이팟들 아 우리 다섯 명만 있어. 아 진짜 아 맞다 5명만 있지. 어쨌든 간에 뭐 런던 가서 재미있게 공연하면 되죠. 네. 아무튼 오늘 끝까지 홍콩 이틀 차까지 소주 있어? 한번 잘 해볼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런던 때부터가 이제 그 게임인가? 아 미주부터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게 다시 말씀드릴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산소에 소주 있어? 산소.
나갔기도 말이었어요. 아, 그거 인정 안 되면서. 빠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끼리만 실컷 얘기하다가. 나중에 있어라. 그럼 걱정하지 마. 나 댓글에 소통 좀 했어. 우리끼리만 실컷. 빠바!